좋은 방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시 집 맡기고 샤오롱방 묵으러 갑니다. 예전에 갔던 집이요. 미쳤나 봐요. 차 너무 많은데요? 뉴크티집이네요. 와, 여기는 진짜 언제 와도 사람 많다. 앞에 줄 서.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 아, 그때도 유명했죠. 근데 지금은 사람 훨씬 많아졌어요. 蟹粉 小馄饨, 然后有饮料吗? 北冰洋. 응, 来一个吧. 자리가 없어서 별관 왔습니다. 대장님, 게장 하고 게살밖에 없어. 그래서 비싼 거예요. 맛있어.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저는 진짜 샤오롱바오를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게다가 저는 게장도 좋아하거든요. 게장 샤오롱바오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게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바로 먹어야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초 생강 소스는 꼭 사셔야 되고요. 훈듬탕 베리굿입니다. 어디 온 거야? 그거 안으로 가면 그 바다, 그 바다래 강쪽이에요. 오수수가 매달려 있어. 키들이 보이는 장소인 것 같아. 수조흐 따라서 시티워크 하고 있습니다. 뒤로 시티워크. 근데 여기 되게 바람도 불고 좋더라고요. 이거 뭐 전시 막 크림 이런 거 파나 봐. 스항 창쿠 기념관. 무슨 기념관이네? 포탄구멍인가? 그러겠지? 저 잘 모르겠어. 저기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아주 바다가 펼쳐봐. 뭐 짓고 있나 봐, 새로? 겉에만 남기고. 맞은편에 건물 되게 옛날 스타일. 1929. 저기 다리 보이시죠? 드라마도 저기서 많이 찍었습니다. 여기 양쪽에 가게들도 많아요. 되게 치유한 가게들이 많네요. 카페도 있고. 1908년? 응. 무슨 게지? 매주 축제야, 매주. 몰라, 그냥 다들 딸랑딸랑딸랑 많아. 볼까? 그냥 달라고 하면 조금 주긴 주나 봐. 시험 해볼래? 태비는 어디서? 오토 라떼 될 것 같아? 아니요,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빡세. 비싸 보여. 이제 6시 다 돼가고 있어요.
아직 밝지만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진짜 거의 이게 따라서 3kg? 2, 3kg 정도 건 것 같아요. 사실 진짜 할 일이 없고 막 주말에 여기 와서 잠깐 걷다가 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건물은 그때 그 무카메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도 상하이 총상회 상인회였나 보다. 이 건물도 되게 예쁜데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큰 곳, 엄청 짜증 싼 곳도 있네. 아마 방향이랑 층수가 달라서. 약간 이거야. 이거 대화의 상태야. 보시기 이거 되게 재즈라고 합니다. 네, 지금 날씨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I know there's a world outside, but right now it's you and me. Just you and me, baby. I'm deep in my time. The ups and downs, but now life's been treating me kindly. Because of you, my life's not blue anymore. Cause you are my baby.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가까운 결국은 예완 오기로 했고요. 후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가까운 데로 왔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뭐 리치도 처리고 수고도 많이 봐서 진짜 좋은 주말 여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 이쪽이죠? 머리 움직였는데? 스촨 프로빈스야. 스촨의 무슨 관에 사 개인
개인 가든? 거북이 여기서 키우는 건가? 거북이는 따로 키워야 돼? 아저씨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뭐 못 들어오게 했나 봐. 여기 완주 초리하는 곳인가 봐요. 아무래도 전 세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큰 리조브 매장이라 되게 볼만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 있고, 완주는 계속 뽑고 있고. 완주는 지금 다 베이킹이 끝나가지고 빨아들이고 있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158? 3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빵도 한국 가격이에요. 여기는 그냥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거로 생각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리저브에서만 파는 컵인가 봐. 근데 역시 리저브에서만 파는 거라 비싸다. 이제 저희의 상하이 우전 여행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번 여행 처음으로 날씨가 좋았어요. 항상 마지막 날에 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저번에 언제였지? 베이징. 베이징. 그래도 여기라서 비 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체크아웃하고 빨리 가야죠. 바이바이.